현장에 다녀오신 거죠? 네, 어떤 맞습니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아트테크라고 최근 붐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 세대 굉장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좀 갖자라고 해서 취미 플러스 테크가 결합이 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삶의 품격을 올리면서도 투자 순위를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예술품이다라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트테크라고 하죠?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아트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술품도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술품 투자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아트투게더 이승행 대표를 만나서 직접 아트테크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트투게더 운영하고 계신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트투게더는 국내 최초로 미술품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그 대중이 구매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미술품을 만 원 단위로 분할해서 많은 고객이 쉽게 작품을 구매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후 작품 매각을 통해서 투자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소유한 조각을 회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조각 거래를 개발해서 환급성을 높이고 있고요. VR 갤러리를 통해서 소유하고 계신 작품을 언택트 감상하면서 미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란 무엇입니까?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의 합성어거든요. 그 미술품에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작품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아트테크의 기본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대중이 미술품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고 투자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고유의 자산가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었는데 최근 IT 기술 발달로 인해 대중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재테크 방식입니다. 네, 투자 열풍이 미술 시장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의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미술품은 경제 상황에 따른 영향이 적고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만약에 좋은 작품을 잘 골랐을 때는 작품 가격이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적으로 상승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액으로도 고가의 작품을 구매해서 즐길 수 있고 그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술품은 취득세나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고가의 작품에 대한 양도세, 그것도 이제 50%가 이제 뭐 좀 절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세금 때문에 구매하기 어려웠던 고가의 작품들도 거래가 아마 또 용이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미술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의 첫 작품 구매, 재테크 구매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예산은 개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아트테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을 통한 투자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전문가가 선정한 작품들 중에 자신이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소액 투자해서 그 미술 시장에 대한 지식을 쌓고 안목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 보관 및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 플랫폼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보통 어떤 작품에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블루칩 작가의 유명 작품 또는 그 비교적 작품성이 좋고 가격이 낮은 유망 작가의 대표 작품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작가의 국내외적 명성과 인지도, 뭐 전시 이력, 작품의 희소성 등을 조사하셔야 하고요. 시장에서 작가와 작품의 포지셔닝은 잘 되어 있는지, 작가의 작품 거래가 추이, 경매 이력, 작품의 가치 산정은 적절한지 등을 연구해서 적절한 시기에 투자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아트투게더에서는 2019년 12월에 세계적인 블루칩 작가 이완 화백의 다이알로그 작품을 공동구매했는데요. 6개월 만에 매각해서 약 21%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뭐 1년 만기 적금 금리 약 10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입니다.
네, 특히 뭐 요즘 2030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미술품 투자에 굉장히 열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온라인 경매 그리고 갤러리들의 온라인 전시, 아트페어의 그 온라인 뷰잉룸 같이 그 미술 시장이 온라인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2030 세대가 미술 시장에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30 세대는 IT 기술과 공유 경제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요. 소유하고 공유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그 온라인 미술 시장의 그 투명성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듯이 저희 아트투게더 회원수가 작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약 한 3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용자 중 20대와 30대가 67%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위스 아트바제라고 UBS에서 발표한 2021년 미술시장 보고서를 보면 10개국 고액 자산가 컬렉터 약 한 2,600명 중에 56%가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이들이 아트 마켓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감하십니까? 2014년부터 한국 단색화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김한기 작가, 이유환 작가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풍이 지금까지 그 박서보, 김창렬 작가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해외 갤러리 전시 소식하고 함께 완판 기록, 그 다음에 경매 최고가 갱신 등을 통해서 국내외로 높은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홍콩 크리스트 경매에서 김한기 화백의 작품이 132억에 낙찰되었는데 이것은 한국 미술 경매 사상 처음으로 100억대를 넘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미술품의 존재감을 입증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작가들이 해외 각종 전시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그 세계 미술 시장에서 한국 작가들의 경쟁력이 높아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트테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아트테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 미술 시장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격 불투명과 정보 비대칭이 해결되면서 미술품의 대중화가 실제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타 재테크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트테크는 일반 고객들이 선호하는 대체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트테크 전략에 대한 주의사항 내지 조언 주십시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작품의 보증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네, 명품 대신 명작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테크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눈과 마음의 힐링도 되면서 네. 재테크까지 된다고 하니까 네. 아트테크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네, 저는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이 나 샤넬백 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샤갈 작품 있는 여자야 라고 하거나 이야. 남자들이 나는 BMW 타는데 이렇게 네. 하지 말고 나 모네 작품이 있는데 우리 VR 갤러리 좀 가보지 않을까 이게 네. 좀 멋의 품격 으로 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엉뚱하기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엉뚱하네요. 하지만 뭐 일리도 있는 네. 얘기라고 또 보여지면 훨씬 차라리, 그 값어치를 네.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네. 네. 그런 분 만나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